안녕하세요. 미카의 심리상자입니다. 오래전에 중국 거지라면 무협 영화 속에 나오는 정의감과 의리로 똘똘 뭉친 자유로운 영혼인 거지파가 떠오를지 모르지만 청말기의 거지 현실은 많이 달랐습니다. 행색에서 보여지듯이 그들은 하층민 아래에 위치하여 구걸이라는 최후의 생존 수단으로 비참한 생활을 하는 이들이었습니다. 물론 조선이나 일본에도 비슷한 거지들이 있었습니다. 조선에는 각설이가 있었고 일본에는 희인이 있었습니다. 청나라 거지들이 다른 점이 있었다면 땅이 넓고 인구가 많다 보니 상대적으로 수가 많았고 그렇다 보니 서구인 방문자들의 카메라에 어렵지 않게 잡혀 비교적 많은 사진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청나라 말기의 거지 수는 베이징에만 2만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거지 집단 우두머리는 거지들이 선출한 사람이 아닌 청나라 당국이 지정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지들 두목은 언제 어디서나 거지들 동향을 파악하고 있어야 했고 당국에서 물었을 때 만족스러운 답을 해줄 수 있어야 했습니다. 청나라 당국이 거지들에 대한 감시를 게을리하지 않은 것은 중국 역사 속의 사례가 보여주는 것처럼 통제받지 않는 사람들이 다수의 무리를 이루게 되면 때로 사회의 불안 요인 중 하나가 되어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반역을 꾀하거나 반란을 일으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1890년대 청나라에서 선교 사업을 한 미국인 체스터 홀컴은 진짜 중국인이라는 그의 저서에 북경 거지들에 대한 상세한 기술을 남겼습니다. 홀컴에 따르면 청말기의 거지들은 성별이나 연령 불문이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손자가 같이 거지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특징은 흔히 그렇듯 남루한 행색의 초췌한 얼굴이었는데 어쩌면 넝마 조각 같은 누더기를 걸치고 최고로 불쌍한 모습을 보여야만 그들에게 냉소적인 시민들에게 일말의 동정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였다고 합니다. 그들의 머리는 수십 년간 빗질을 하지 않아 아예 빗질이 안 되는 것처럼 엉클어져 있었고 피부는 세월의 때가 겹겹이 쌓여 주름져 있었으며 각종 피부 질환이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보이도록 만든 경우도 있었고 진짜 나병 환자들이나 장애인들도 있었습니다. 체스터 홀컴은 그들을 유심히 관찰하다가 거지복을 가지고 다니며 구걸할 때만 입는 거지를 발견했는데 알고 보니 돈벌이가 시원찮은 신발 수선공이 거지벌이가 더 나은 것을 알고 전향한 경우였습니다. 수선공은 그런 속임수를 쓰는 것에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구걸은 거지들에게 사업이자 직업이었고 흔히 그렇듯 능력을 발휘하여 때로는 상당한 성공을 거둔 거지도 있었습니다. 청나라 정부는 현실적으로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 줄 수 없었기에 규정으로 정해놓지는 않았다고 해도 암묵적으로 거지를 직업인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거지들 사회도 조직이나 길드가 있었고 나름의 시스템과 규칙이 있었습니다. 거지들은 구걸 행위를 할 때 무리를 지어 다니거나 짝지어 다니지 않았고 구역을 나누어 자신의 구역에서만 구걸 행위를 했습니다. 거지가 구걸할 때 업주가 안면 몰수를 하거나 완전히 무시하는 행동으로 거지에게 모멸감이 들게 하는 것은 심각한 실수였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튿날 같은 조직의 많은 거지들이 그곳에 나타났습니다. 당연히 거지대의 출몰은 그 자체만으로 업주에게 손해였습니다. 달리 업주가 거지를 빨리 쫓아버릴 생각으로 돈을 재빨리 줘서 보내는 것도 답이 아니었습니다. 성가시다고 빨리 줘버리면 업주의 속성을 간파한 거지가 그것을 이용하여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기다리게 한 후에 마지못한 듯이 한 푼 주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만약 거지에게 짜증난 업주가 경찰을 불러 거지와의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면 딱히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청의 방침대로 업주에게 거지들과 직접 타협점을 찾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지들은 자신의 구역을 돌아다니며 비공개적인 결혼식 같은 큰 잔치나 개업하는 곳에 대한 정보를 얻어 조직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그러면 거지 두목이 직접 잔치집 주인과 자선금 기부 협상을 했고 만약 결론이 나지 않으면 잔칫날 잔치집 앞에 예외 없이 100여 명의 거짓대가 나타났습니다. 물론 거지들은 법을 어기거나 난폭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대의 출몰 그 자체가 잔치에 엄청난 찬물을 끼얹는 행위였습니다.
거지들은 악취와 질병에 대한 도시거 주민들의 심한 반감과 거부감 때문에 도시 안에서 먹고 잘 수가 없었고 도시 외곽의 툭 트인 공간이나 공터로 밀려나 그곳에서 먹고 자야 했습니다. 그런데 흔히 그렇듯이 베이징 거지들도 겨울이 아닌 계절은 밖에서도 그럭저럭 버텼지만 겨울 추위를 이겨내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청나라 말기에 중국을 방문한 프랑스 선교사 구보샤에 따르면 베이징 외곽에는 빈민구호 단체 같은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허름한 닭장 같은 건물이었는데 그는 그곳을 닭털집이라고 불렀습니다. 바닥에 언제나 닭깃털이 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일종의 자선단체가 운영하는 곳이었는데 겨울에 거지들의 피신처 역할을 해준 곳이었습니다. 거지가 그곳에서 하룻밤을 묵으려면 1센트 정도의 숙박비를 내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적은 돈이지만 거지들에게 돈을 내게 한 것은 돈을 벌어야 추운 겨울에 이렇게라도 추위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일할 동기를 자극하고 무료인 경우에 먼저 온 사람들이 공간을 차지하여 지나치게 과밀화되는 것을 막고 또 운영비 일부를 조달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동이 트면 거지들은 반드시 그곳을 나가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돈을 내고 닭털집에 들어오는 거지에게 작은 이불 하나씩 내주었는데 거지들이 그것을 가지고 나가 파는 일이 생기자 전체가 덮을 수 있는 거대한 이불 하나를 만들어 밤에 덮고 아침이 되면 천장에 매달아 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불 속에서 질식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구멍을 뚫어 놓았다고 합니다. 거지들은 대부분 그렇게 살다가 병이나 사고 혹은 추위나 더위 같은 자연재해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거지로 살았지만 결국 거지의 삶을 탈피하고 성공한 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우신이었습니다. 우신은 7살 때 아버지가 죽자 생계를 위해 구걸을 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교육받을 기회를 박탈했고 20대에도 거지로 살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낮에는 구걸을 하고 밤에는 닥치는 대로 일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그는 그렇게 모은 돈으로 40대 때 땅을 구입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거지 출신임을 숨기지 않고 50세에 첫 자원봉사학교를 설립했습니다. 학비는 무료였습니다. 이후에 그는 무료학교 두 곳을 더 세웠고 30년간 모은 돈을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그의 의로운 행동은 지역 명망가들로부터 자선 기부를 이끌어내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고 방서제조차도 지지명패를 보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의 장례식에는 먼 곳에서 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는 자유주의의 영웅이었다는 이유로 마오쩌둥의 문화대혁명 때 공격을 받았고 그의 시신이 발굴되어 불에 태워지는 순환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마오쩌둥이 죽은 뒤에 그의 명예는 회복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